자, 수업은 이 정도로 끝을 내고, 자, 끝으로 공지사항이 있는데 말이야. 뭐 니들도 공고를 봐서 다 알겠지만서도 이번에 우리 과에서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내는데 우리 학교 대표, 2학년 대표로 최종 심사 결과 김영준이 뽑혔다. 네? 영준. 저는요 교수님, 저는요? 저도 영준이 가면 꼭 가야 되는 거 아시죠? 교수님, 저는 왜 떨어졌어요? 제가 영준이보다 못한 게 어딨어요? 얘들이 정말 너하고 입센 성적이 안 돼서 심사 후보에도 떨어졌어. 그리고 너희 둘이 학교 대표로 나가봐. 중국 애들이 한국 애들은 다 너희들처럼 생긴 거야. 그러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말이 안 돼. 너희들은 그치. 얼굴이 아니야. 영준아, 중국을 가려면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 중국말은 좀 배우고 가야지. 응? 나한테 배워. 니하오 마. 라이라이 짜이째. 3개월. 3년도 아니고 3개월 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 피워? 영준이는 어디 가도 인기 좋단 말이야. 중국엔 여자 없어? 여자 없냐고. 야. 중국 애들 무시하지 마라. 어, 걔들도 눈이 있어요. 여기 저 특별하게 생긴 녀석을 야, 너 말고 누가 좋아하겠어? 그치? 아, 어? 봐봐. 걔 잘 봐봐. 걔 그쪽에서 진짜 더 먹힐 얼굴이야. 그래? 응. 아이고, 입새야. 괜찮아, 괜찮아. 응. 영진이 원래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잖아. 더군다나 걔네들은 말이 안 통한 대로 중국 여자가 어떻게 영진이 말이 통해? 어? 중국 여자들 아무리 영진이 보고 나랑 살자냐, 같이 보내냐, 아무리 봐라. 말이 통해야지 사귀든지 말든지. 언니, 언니, 언니. 언니, 언니. 그래서 더 유리할지도 몰라. 걔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웃기잖아. 아, 거기서 눌러 사는 거 아니야? 야, 야. 야, 네 입새한테 할 소리야. 어? 걔가 왜 눌러 살아? 중국 여자를 데리고 오면 몰라. 아니, 여자만 데려올까? 애까지 없고 온 거 아니야? 찔려. 언니까지 왜 나 찔러? 야, 우리 뭐 먹을까? 글쎄다, 글쎄. 야,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? 이게 청국장 담아요? 안창살. 냄새? 진짜? 어, 무슨 냄새야? 차돌백이 좋아요? 아우, 꼬라지 진짜. 야, 양동근. 너 발 언제 닦았어? 어? 무슨 소리야, 그때 거. 야, 야, 무슨 소리긴. 너 네 코 이거 폼으로 달고 다니냐? 이 꼬리꼬리한 냄새가 안 난다고? 어? 네 발 냄새잖아. 빨리 발 닦고 와. 아우, 냄새는. 생사람 잡네 진짜. 아니 무슨 냄새 난다 그래. 아우 진짜. 야야 취잡 떨지 말고 빨리 가서 닦고 오라니까 진짜. 그냥 먹으라 그래. 뭐 하루 이틀이냐. 먹으라. 그래 그냥 대충 좀 먹자 좀. 야 너 자꾸 이러면 밥 안 사준다. 너는 어디 안 씻니? 어, 이제 인지 오니? 응. 강민이한테 인사해라. 야 넌 지금 개구리가 문제니? 얘 좀 봐라, 얘 좀. 영준아, 너 꼭 가야겠니? 입새야, 나 잘 갔다 올게. 나 없는 동안 우리 왕눈이 키우면서 내 생각하면 되잖아. 먹어? 마음 같아서는 왕눈이도 같이 데려가고 싶은데 이 녀석이 워낙 예민해서 잘 적응을 못할 것 같아. 니들이 키누나처럼 왕눈이 좀 잘 보살펴줘. 왕눈아, 너도 누나들 말 잘 들어야 돼. 알았지? 맡기고 정말 가려나 봐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나는 한시라도 영준이 곁에 있어야 돼. 상상할 수도 없다. 아빠한테 갈 거야. 야야! 야 입새야 너 어디 가? 야! 야! 이게 무슨 소리야? 어디를 가? 중국. 중국으로 어항에서 가고 싶어 아빠. 아니 갑자기 왜 중국 타령이냐? 그리고 영어도 안 쓰는 나라에 무슨 놈의 어학연수야? 에이 요즘 영어 쓰는 나라에 가면 어학연수인가요? 아무튼 안 돼. 그렇게 저 중국말 배우고 싶으면은 가야 선생 붙여줘.